헌법 제59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 제59조는 헌법 38조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 조세 관련 쪽에서. 그래서 38조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314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대신에 한번,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다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빠르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한 거죠. 그래서 먼저 조세의, 조세라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한다라는 게 조세의 가장 중요한 개념 포인트죠. 그다음에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 법률주의, 그다음에 이제 조세 평등주의, 이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조세의 이제 성질인데, 이제 조세의 기본 원칙인데, 먼저 조세 법률주의는 그러니까 조세의 기본 원칙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벌 부과할 때 죄형 법정주의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세 한 번씩 이렇게 부과받으면 그 정신 못 차려요. 그다음에 이 어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반대급부 없이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거의 형벌을 이렇게 받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뭐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이제 뭐 죄형 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뭐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뭐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조세 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그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제정한 법률이 없으면 부과 징수할 수 없고, 죄형 법정주의하고 비슷하죠. 국민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 그래서 내용으로서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납세 의무자, 물건, 표준, 기간, 세율 등 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를 법률로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조세 감면도, 깎아주는 것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이거 유리한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조세의 상호 전가관계 때문이죠. 상호 전가관계가 뭐냐면 내가 안 내면 다른 누군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규정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조세 법률주의는 납세 의무를 성립시키는 의무자, 물건, 표준, 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 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 부과 징수 절차까지, 그러니까 절차적인 사항까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그다음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성립 이후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형벌에서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있죠. 그거 유사한 거죠. 그다음에 엄격 해석 원칙.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 해석도 안 되고 유추 해석도 안 돼요. 그다음에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이 헌법 인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내용이라는 거 내용. 조세평등주의는 조세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 의무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자, 이런 것들이 그 조세의 기본 원칙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조세 감면 규정. 요 판례인데 376페이지예요. 조세 법률주가 적용되는지 여부. 유리하지만 조세의 정과관계 있죠. 그래서 조세 감면의 근거 규정 역시 법률로 정하여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해서 조세 감면 규정에도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여기 16 서울지급이에요. 조세 법률주의는 국가기관의 자의적 과세를 방지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의 감면에는 법률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게 지문을 구성한다는 거.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계속 실효된 법률 정. 그러니까 효력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요. 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서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형벌 조항이나 조세법 해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세법 이렇게 할 때는 거의 형벌에 유사하다고.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서 해서도 안 되고, 유추해서 해서 없는 바, 실효되어 이제 효력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수 없는 것을 법률 해석을 통하여 창설해내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좀 해석한. 그래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그래서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뭐 거의 뭐 새로운 입법을 창설해서 새 일종의 입법에 해당할 정도라고 봐서 권력분립원칙이라든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거죠. 자, 자주 출제되니까 여기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나온 판례예요. 누진세.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버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더 그러니까 과세율을 더 높게 하는, 그러니까 누진세. 누진세 그러면 누진세율을 반드시 도입해야 되느냐? 반드시 누진세를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담세 능력 원칙이. 그래서 소득에 단순 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담세 능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누진세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이제 요걸 이제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 하는데,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을 요청하므로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세 능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왜냐?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이 정도는. 그래서 반드시 누진세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게 종종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사건, 이제 헌법 불합치 판례인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이게 조세예요? 아니면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헌재 판례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TV 수신료 요즘 2,500원인가 아마 하는 걸로 아는데, 조세도 아니고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세도 아니고 수수료도 아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한번 성질을 한번 검토해 들어가는 거예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그러니까 수상기를 일단 소지하기만 하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여기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시청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일단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 조세는 텔레비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다 부과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방송 수신료는 일단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가 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상기를 소지하기만 하면 TV를 보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그래서 실제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그 수수료나 그 수익자 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하는 특정 특별 부담금이니까 성질이 특별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법적 성질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행정법 영역이고, 그 헌법에서는 주로 조세가 아니라는 이제 그 거기를 해서 초점을 해서 시험에 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의회, 그러니까 의회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 두 개가 포인트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텔레비전 수신료는 아무런 반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 의무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실질적인 조세로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규정. 조세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해관계, 그러니까 일단 그 수상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가 된다해서 그 이해관계인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세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일단 특별 부담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에 대해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나 결정함에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법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일단 조세는 아니지만 오늘날 법률유보 원칙은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게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죠. 근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특히 이제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국민권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본질적 사항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공사 뭐 KBS 뭐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을 하도록.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속함으로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국회가, 그러니까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 어떤 법률유보 원칙? 그 요 의회유보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수신료 금액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 징수 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수신료 금액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59조 같이 살펴봤습니다.